네, 이민정 씨가. 네, 운명인 척 속여서 민준에게 다가가는 부에라 역할을 맡은 이민정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꿔보려고 뭔가를 계략을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사랑에 빠지는, 그리고 인준은 운명인 줄 알고 한 여자를 만났다가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괜찮았나요? 간단합니다. 운명처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분노를 하는, 네, 그런 오, 살았네. 네. 저는 이제 태인준 역할을 맡았고요. 골드 재화의 사장이고 재벌 2세입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하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어머니에 대한 복수심, 네, 제 자리를 찾아가는, 네, 그런 역할이고, 여기 이제 구혜라 씨를 우연히, 네, 우연히 만나서 또 사랑에 빠지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벌어지죠. 네. 네. 네, 구혜라 역할은요. 아빠의 죽음과 또 언니의 자살로 인해 삶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자기가 그 벼랑 끝에서 하나라도 잡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인준을 만나서 다른 운명적 소용돌이와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그런 발악으로 이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그런 역할의 구혜라입니다. 어렵네요. 다섯 글자. 다섯 글자 너무 많이 안 되잖아. 드라마를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 운명과 분노를 이제 다섯 글자로. 어렵네. 서로 기싸움. 네. 다음 질문 이어가자. 어렵네요, 좀.